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2024년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. 부편집으로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. 하도 가물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정원하고 텃밭하고 물 주는 시간이 꼭 4시간 걸렸습니다. 여기는 지금 토란 심어놓은 곳인데요. 하도 말라가지고 제가 물을 듬뿍듬뿍 뿌려줬습니다. 이것이 잘 될까요 말까요? 그리고 이쪽에는 노지고추인데요. 고추 크기 좀 보세요. 노지고추인데요. 하도 가물어서 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물을 이렇게 길어와가지고 왼쪽 손목 골절로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물을 주었습니다. 이것이 무공이를 하려고 고추에 약을 안 줬더니 고추가 별로 달리지를 않았네요. 무공이로 짓는 우리 집 고추 농사이랍니다. 여기 막대기 작대기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현재 두 줄 떼어졌고요. 이쪽이나 한쪽에는 오이도 심고 깻잎도 심고 들깻잎도 심고 그랬습니다. 한번 오이 좀 봐볼까요? 오이 심어놓은 곳은 오이꽃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오이꽃이랍니다. 예쁘죠? 호박꽃도 이쁘고 가지꽃도 이쁘고 오이꽃도 이쁘고 그렇습니다. 오이는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. 밑에 가물어가지고 집게로다가 한 칸씩 올려주면서 지네발 따주면서 제가 오이는 키우는 거고요. 이렇게 그리고 고추에 물 주면서 제가 영상 3분 영상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입니다. 텃밭 농사 오늘도 이렇게 찍으면서 와 시골에서 정원 가꾸기 힐링하면서 텃밭 농사 힐링하면서 물 주기 하였습니다. 요즘 고추는 이렇게 삼각대로다가 막대기를 해줘가지고 조금 줄뜨기는 간단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토란에 물 줬다고 영상 찍었습니다. 구독 눌러줘서 감사하고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. 70대 유튜버 심은버 바오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영상 끝. 와 무공예로 키우는 우리 집 고추 농사 3분 영상이었습니다.